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외교 일정은 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에 있을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빼고는 일정을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할지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친한동훈계에선 기자회견 직전까지 김 여사 활동 전면 중단을 주장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외교 무대에도 저는 뭐 참석하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지난 9월 방한한 트럼프의 측근 인사를 부부 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 구체적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는데 연방 상원의원 7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저 상춘제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당장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할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에는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